국민 여러분께서는 그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는 후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알으셔야 될 권리가 있고 또 의무가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어제에 이어서 반기문 이미지 분석 워크숍의 2부입니다. 신기루가 되어 날아가버린 반기문. 대중들은 반기문에게 어떤 기대를 걸었고 그 기대는 어떻게 신기루가 되어 사라졌을까요? 일부 방송에서는 반기문을 바라보는 이미지를 큰 틀로 딴 세상을 사는 우리 VIP와 반기문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반대 이미지인 전략적 개혁가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딴 세상을 사는 우리 VIP와 전략적 개혁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눠지는지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유형 분석은 팟빵에 업로드된 PDF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그럼 황심소 시즌 6 반기문 이미지 분석편 2부 시작합니다. 반기문 이미지 분석편 1부에서 설명드렸던 딴 세상의 우리 VIP는 두 가지로 세분화가 되는데요. 바로 선거용 정치인과 고위관료 정치인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좀 더 구분되는지 계속 들어보시죠. 챕터 1. 선거용 정치인. 반기문을 선거용 정치인으로 보는 사람들이 선택한 문항입니다. 지금까지 맡아온 직책에 비해서 문제 해결의 성과나 업적이 불분명하다. 정치적 행동이나 사고방식이 현재 시대에 뒤떨어져 이 나라의 미래와는 맞지 않는 느낌이다. 전형적이며 고리타분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인다. 지향하는 명확한 정치적 이념이나 가치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현 상태 유지 및 조직 관리에 능한 관료와 같은 태도와 행동을 보인다. 정통 관료 세계를 주로 경험하였기에 일반 국민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를 것이다. 이벤트성 행사와 쇼맨십에 치중한다. 국민의 안위나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력 유지가 먼저다. 이해타산에 민감하고 자신의 이익에 밝은 모습을 보인다. 민감한 질문에 피상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말을 빙빙 돌린다. 이거는 유엔 사무총장 끝난 다음에 서울에 들어오자마자 지난 며칠 동안 보인 이분의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죠. 근데 전 이거 읽으면서 그 사람들이 아예 이 사람을 대통령에 가까운 사람으로조차 인정하지 않고 맨 시성 적배가 이런 고위 관료에 앉아있을 때 내가 더 잘하겠다 이런 마음을 되게 많이 들어요. 심했어요.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도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읽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고른 사람들은 반기문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할 거라 생각했어요. 내가 저 자리에 있으면 내가 더 잘하겠다. 왜냐하면 전형적이고 고리타분한 정치인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고 지향하는 명확한 정치적 이념이나 가치가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이럴 때 이런 그 사람을 삼국지의 인물로 보자면 누구를 연상하게 하냐면 원술이라는 삼국지의 영웅이 있어요. 영웅이에요? 네, 원술이라고 쳐봐요. 원술은 집안도 상당히 괜찮아요. 처음에 그 동탁을 타도하려고 군사들이 모였을 때 상당히 원술을 사람들이 그 높게 평가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원술이 이 나름대로 뭐 본인이 왕이 되고 폼을 잡고 나서는 순식간에 조조한테 망하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원술은 자기가 황제로 칭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인물인데 거의 저런 상황이에요. 기본적인 인품이나 능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그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럴 때 본인은 아니야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줄 알아? 야 그래도 한국 대통령 중에서 외국 정상들 만나서 영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나와봐! 내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래요 당신은 영어를 참 잘하시네요 훌륭하세요 이러면서 감동할까요? 아니면 아이고 진짜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분에 대해서 기대를 했던 분들조차도 차라리 유엔 사무총장으로 계속 계시고 외국에 계셨으면 그냥 멀리서 이 나라의 이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마치 이승만이 미국에 있으면서
독립운동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그 기대와 항상 똑같을 텐데 그렇잖아요.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나,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나, 다 독립운동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그 상황하고 똑같은데. 진짜 이분이 대통령 된 생각이 있었으면 한국에 바로 들어오지 말고 그냥 중국도 한번 방문했다가, 중국 옆에 소련도 한번 방문했다가, 그리고 막 제3세계 제3세계도 한번 갔다가 예. 그리고 한 달 정도 방 돌아다니다가 왔으면 진짜 선거 딱 할 때 그냥 와가지고 아무 당이든 하다못해 무소속이라도 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맞아요. 그렇죠. 본인 껍을 보이죠. 나는 시시하게 국내 그 정치 선거운동을 해가 대통령이 된다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럼 국내 정치에 지친 사람들이 진짜 많이 찍었어요. 그렇죠. 국내 정치에서 한 면을 느낀 사람일수록 다 반기문 씨를 찍는 거예요. 맞아. 그것도 정당에 소속 안 되니까 무소속이니까 그럼 내 사비로 공탁금 내지 뭐. 그리고 나는 아무런 조직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 내 이름 모르는 사람 없을까요? 내가 무슨 따로 선거운동이 필요하겠어. 그냥 품을 올려놓고 쭉 돌아다니고 중간에 이 나라의 외교를 위해서 사드 문제 때문에 뭐 중국도 한번 갔다 오고 아니 미국도 한번 갔다 오고 사드 그거 더 이상 이 논쟁하지 말고 세드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새드 한 거를 이 나라에서 새드하게 할 건지 새드와 해피를 할 건지 새드 해피라고 이 문제를 우리가 재규정합시다. 이런 쇼를 하면 사람들이 새드 해피! 아 해피 문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해피는 미국 거고 새드는 중국 거고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야, 멋있지 않아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지금 정확하게 이해는 되세요? 네, 빨리 들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상당히 신통한 회사로 지금 이야기하시네요. 이게 지금 방기문 씨가 본인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런 삽질을 하게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만약 이거를 알려주면 그분이 수긍할까요? 받아들일까요?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절대 인정조차 못 하겠죠. 네, 그리고 그렇게 이런 생각을 절대 못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이 서울대 나왔고 외실을 봐서 외무공무원에서 또 UN에 갔으면 전혀 자기 커리어를 개척한다는 생각은 전혀 평소에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커리어를 개척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 사람 마음에만 들기만 하면 커리어는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하나도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또 막 오기 전에 했던 그 말들 같은 거 보면 본인이 한국에 오는 것이 엄청난 대의를 가지고 오는 거고 큰 뜻을 품고 오는 거고 그 큰 뜻이나 대의는 내 대통령 돼 이런 이야기밖에 없는 그렇게 되면 그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이 없이 지가 대통령이 되면 큰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대의가 실현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놀라운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지금 사실은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뚜렷한 특성이거든요. 성남시장을 한 사람도 그렇고 국회의원 한 분하고 대통령 옛날 청와대에서 좀 근무했던 분도 가지는 생각이에요. 그거는 경기도 지사를 하는 사람도 가지는 생각이고 대의는 본인이 대통령 되는 게 대의예요. 대통령만 되면 큰 뜻은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결과 끝난 거예요. 자, 세계 대통령 이분이 결국에 국내에 있는 시정 잡배 정치인보다 못한 직업을 받게 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은 우리나라 언론들의 천박함 때문이 아니라 이분이 스스로 자처한 부분도 크다는 사실을 다시금 이미지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네요. 그럼 이분의 여의도의 전형적인 정치인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늘 보는 정치, 선거용 정치.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가 선거용 정치인, 시정잡배 정치인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반기문 씨를 사람들은 크게는 딴 세상의 우리 VIP로 보고 있지만 그 안에서 또 구분지어 보자면 선거용 정치인으로 보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발에 치이고 치이는 별반 다르지 않은 정치인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반기문 씨가 한국에 들어와서 스스로 보여주고 증명했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또 다른 모습, 고위 관료 정치인은 어떤 모습이죠? 챕터 2. 고위 관료형 정치인. 반기문을 고위 관료형 정치인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선택한 문항입니다.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현 상태 유지 및 조직 관리에 능한 관료와 같은 태도와 행동을 보인다. 비상사태나 첨예한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 지향하는 명확한 정치적 이념이나 가치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는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잘 관리하려고 노력한다. 대중들이 원하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가능한 한 착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한다. 매끄럽고 깔끔한 매너 있는 행동으로 높은 격조와 품격을 지닌 사람으로 보이려 한다. 지금까지 맡아온 직책에 비해서 문제 해결의 성과나 업적이 불분명하다. 때로는 답답할 만큼 항상 신중한 자세로 대응한다. 정책 추진이나 결정에서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기보다 가능한 대세나 여론을 따르려 한다. 성품이 온화하고 단정하다. 누가 연상이 돼요 지금? 황교안 씨, 조윤선 씨 정도 되나요? 맞아요. 네, 같은 외교과 출신이니까 같이 그럼 조윤선과의 정치인이라고 우리가 넣어주면 되겠어요? 나중에 조윤선이 잘 됐으면 유엔 사무총장 하고 났으면 딱 이렇게 보였겠네요. 유엔 사무총장 못했을 것 같아요. 노무현처럼 안 보고 밀어주죠. 밀어주는 보스가 없어서. 네. 그렇죠. 절대로 안 밀어주죠. 그래서 저는 이 반기문 대통령이 잘 하려면 노무현 같은 보스가 있을 때 그 밑에서 좀 잘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반기문 씨를 언급할 때는 항상 반기문 씨가 모셨던 사람을 언급을 꼭 해요.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특성은 고위 관료를 한 사람이 정치인으로 나서겠다고 할 때 보이는 모습이에요. 또는 고위 관료의 경험을 한 사람이 높은 정치인이 되면 보이는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위 관료를 하다가 장관이 되신 분들 또는 국회로 진출하신 분들이 보통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정치인에 대해서 기대를 거는 거는 나라가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이대로 큰 문제 없지 않느냐. 누가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이런 고위 관료형 정치인에 대한 기대를 사람들이 표현하게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황교안 씨가 또 다른 대타로 등장할 때는 바로 이런 특성들을 막연히 투사하기 때문에 이런 욕망을 막연히 투사하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반 총장님이 대한민국의 다음 대통령이 되어야지 어디 감히 문재인하고 비교를 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막연히 가졌던 그런 이미지를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네, 그럼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한 것보다는 그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들에 의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관료형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딴 세상에 우리 VIP를 보는 마음도 좀 더 구체화하면 선거용 정치인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고위 관료 정치인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네요. 박근혜를 꼭두각시로 보는 사람도 혼군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얼굴 마담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듯이요. 딴 세상에 우리 VIP에 거는 기대가 좀 부정적인 사람들은 선거용 정치인으로 보고 실망하는 것이고 고위관료 정치인으로 보는 사람들은 무난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반기문에 흐르던 마음을 자연스럽게 황교안에게로 보내는 것이군요. 딴 세상에 우리 VIP에 반대되는 이미지인 전략적 개혁가도 좀 더 세분화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개혁석 영웅 정치인과 변방장수로 나눠볼 수 있답니다. 그 두 가지 이미지는 또 어떻게 다른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황성민 박사와 함께하는 심리 컨설트 대국민 상담소가 2월달부터 전국을 순회합니다. 마음 읽기를 통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고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보다 많은 청취자와 공유하기 위한 이벤트입니다. 혹시 딱히 불만은 없지만 이렇게만 살려고 태어난 건 아닌 것 같은데 싶은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한데 상황은 안 좋아지기만 하나요? 내가 누구인지, 뭘 원하는지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싶나요? 그렇다면 대국민 상담소에 와서 황상민 박사와 이야기해보세요. 대국민 상담소는 라이브 버전으로 황심소를 경험하고 싶으신 분, 나의 고민에 대한 즉문즉답을 얻고 싶으신 분,
황상민 박사의 심리 콘서트에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하신 분, 다른 사람의 고민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서울 대국민 상담소는 2월 19일부터 매주 일요일 저녁 6시에 서초역 카페 프리덤에서 열립니다. 부산 상담소는 2월 24일 금요일 저녁 7시 서면역 스터디룸 공간에서, 대구 상담소는 3월 3일 금요일 저녁 7시 반월당역 행복한 찻집에서, 전주 상담소는 3월 10일 금요일 저녁 7시 카페 콩깍지에서 열립니다. 대국민 상담소는 회원제로 운영되며 한 번 회원을 등록하면 2회 참여 가능합니다. 2회 참가비는 10만원입니다. 모임에서 음료는 제공되고 연이어 참여하지 않았을 때 참여권은 다음 참여하실 때까지 이월됩니다. 대국민 상담소의 회원이 되고 싶으신 청취자께서는 팟빵 혹은 황심속 카페 및 페이스북의 구글 링크를 통해 신청 후 2회 참가비인 10만원을 황심소 계좌 하나은행 231-910016-51404로 입금해주세요. 문의는 010-5720-9430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WPI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황상민 교수의 제자인 전혜원 심리학 박사가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에서 WPI 발상과 표현심리 과목을 개설합니다. 전혜원 박사는 전직 뉴욕화단의 전속 작가이며 교육자였고 현재 위즈덤센터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WPI 발상과 표현심리는 WPI와 미술을 접목시킨 수업입니다.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성격적 특성이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어지는지를 알고 유형별로 나타내어지는 예술 표현적 특성을 자신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발견해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수강하면 연세대학교 도서관을 사용할 수 있는 학생증과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주차권도 받게 되고, 수강 후엔 연세대학교 총장이 부여한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 수료증과 위즈덤센터의 WPI 기본과정 수료증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더불어 위즈덤센터의 WPI 심화과정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수강 신청 기간은 2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WPI와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을 알아가고 싶은 분들의 수강 신청을 기다립니다. 이번 학기부터는 학부모반도 개설되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 홈페이지 일반 교육과정 심리상담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챕터 3. 개혁성 영웅 정치인. 반기문을 선거용 정치인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어떤 모습인가요? 선거용 정치인의 반대 모습. 즉 불세출의 영웅, 문항들입니다. 기존 정치의 부정과 부패를 완전히 청소해줄 것 같다. 전통 지배세력, 언론, 재벌, 관료, 기득권층 등을 바꿀 수 있는 개혁가의 면모를 지녔다. 민주화 또는 시민운동 등을 통해 개인적 부귀영화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살았다. 주변 강대국, 중국, 미국, 일본 등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입장과 권리를 당당하게 표명한다. 현재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정치체제와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면모를 보인다. 서민들의 생활과 삶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체험으로 잘 알고 있다. 현재 이 나라가 직면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다. 사회의 양극화 문제 및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사회의 갈등 현장에 직접 나타나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시대의 요구와 과제를 읽을 줄 아는 통찰력과 해안을 갖춘 인물이다. 이런 지도자 우리 가져본 적 있어요? 여러분, 이 역사에서나 또는 지금 현실 지난 이 현대사에서나. 없네요. 세종대왕이요. 세종대왕이요? 근데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현재 이 나라가 직면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아.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기대를 가지는 게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이런 기대를 가지는 게 과한 거예요? 아니지 않아요? 이런 기대를 가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높은 기대를 가지고 보고 있는데 반기문 씨는 결코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반기문 씨는 결코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반기문 씨는 안 나왔으면 아마 이런 정치인으로 될 수 있었는데라는 기대라도 국민들 마음속에 남겨줬을 거예요. 나옴으로써 본인은 결코 이런 정치인이 안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만드는 비극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 그나마 있던 것도 깔아먹고. 그나마 있던 것 깔아먹는 거는 본인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국민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영웅과 같은 거를 깔아먹은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아무로 그만큼 하지 않아도 덤으로 없는 이미지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으로 최초의 세계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 역사에서 그만큼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인물이 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사람들은 염원하게 되는 거예요. 현재 대한민국이 필요하는 새로운 정치체제와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눈물을 보인다. 이거는 불가능하잖아요. 누구한테도 기대할 수 없죠. 누구한테도 기대하지 못하는 거를 반기문 씨하고 연결시켜서 반기문 씨가 대한민국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지 않았으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거를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전설처럼 그분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아마 한국 사회의 새로운 정치 체제와 질서를 만드셨을 뿐인데 그분은 너무나 깨끗했기 때문에 국내 정치에 발을 들놓지 않으려고 했다. 근데 진짜 그랬을까? 왜냐면 이 사람이 유엔 때 아무 말 안 한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내 정치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라는 것이 엄청난 역사적인 업적이 되는 거예요. 또 신화가 이렇게 신화가 만들어요. 왜 교과서에 이미 그분은 살았어도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살아서 교과서에 쓰인 인간들은 나중에 살아서 가장 그 반대의 이미지를 얻게 되는 아주 놀라운 특성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보세요. 이분이 죽어서 신화적인 인물로 남으려면 국내 정치에 손을 뗐어야 돼요. 들어오지 말고 일본과 한국과의 문제에 대해서 당신이 나서고 중국과 한국의 문제에 대해서 당신이 나섰으면 이분은 진짜 대단하게 되겠죠. 그런 상상력이 되지 않으니까 현재 이 나라가 직면하고 해결할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해요. 사회 양극화 문제 및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을 해요. 사회 갈등 현장에 직접 나타나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요. 시대의 요구와 과제를 읽을 줄 아는 통찰력과 해안을 가진 인물이에요. 결코 그렇지 않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 사람은 더 이상 이 나라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거죠. 이 사람 끊임없이 자기만 가지라고 한 게 결국 자기도 갖지 못하게 한 사람입니다. 그래놓고 청년들 만나가지고 인턴이나 하라고 그러고 자 이제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어쩌면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목을 붙이면 별명을 붙이면 불세출의 영웅인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불세출의 영웅을 바라는 거예요. 시대정신. 네, 시대정신. 시대에 맞는 불세출의 영웅을 바라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은 신화에 존재하거나 하지 현실에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반기문 창가라고 혹시 노래 들었어요? 반기문 창가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지금 이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불세출의 영웅을 바라는 마음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영하의 불꽃 지피시는 한군의 자손 반기문 아주 신화에나 나올 법한 개혁성 영웅 정치인을 바라는 우리 마음이 있었는데 그 반대의 이미지에 반기문이 있었네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때 반기문 창가를 통해 그런 신화적 인물을 반기문에게 기대하기도 했었고요.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modu.at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엉뚱한 데서 차네.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수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다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팟빵 구독하기, 댓글 달기, 하트는 기본인 거 아시죠?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카톡, 인스타에서도 황심소를 검색해주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챕터 4. 변방장수. 챕터 2에서 다루었던 고위관료형 정치인의 반대 이미지, 변방장수의 문항입니다. 전통 지배세력, 언론, 재벌, 관료, 기득권층 등을 바꿀 수 있는 개혁가의 면모를 지녔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주위 사람들을 대한다. 행동이 경박스럽고 사생활이 복잡하다. 싸워야 할 대상이나 적에 대해서는 투사와 같은 강하고 저돌적인 모습을 보인다.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가 없으며 타인을 함부로 대한다. 기존 정치의 부정과 부패를 완전히 청소해 줄 것 같다. 서민들의 생활과 삶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체험으로 잘 알고 있다. 문제나 이슈를 고민하거나 결과에 대해서 고려하기보다 즉각 행동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 인상이 차갑고 냉소적이다. 특정한 이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여 당신의 진정성을 표현하려 한다. 누가 연상이 돼요? 이재명. 이재명 시장이 연상이 된다고? 그러면 이재명 시장은 반기문 씨 고위 관료의 대립되는 이미지로 이재명 시장이 연상이 되는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놀랍네요. 이거를 우리가 이름을 붙인다면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요? 아, 그거요. 변방... 변방장수? 네. 야전사령관? 야전사령관... 변방장수. 변방장수네요. 그런데 재밌는 거 하나 알려줄까요? 변방장군이 전통 지배세력을 바꿀 수 있는 개혁가의 면모를 지니게 되면 그 사람은 뭘 하게 되죠? 쿠데타? 쿠데타, 혁명을 하게 돼요. 아, 체계바라 같은... 체계바라 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 이재명 씨가 낸 책 제목이 뭔지 알아요? 대한민국 혁명을. 네. 지금 본인이 저 이미지를 그대로 맞춰서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면 이재명 씨 캠프에 있는 사람들을 참 좋아하겠죠, 그죠? 아마 기겁을 할 거예요. 벌써 반기문 씨에 대한 대항으로 이재명 씨를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상당히 지금 상국 상황이 알겠죠? 문빠는 반기문을 경쟁자로 생각하고, 반기문은 이재명을 경쟁자로 생각하고, 이재명빠는 문재인과 반기문을 다 경쟁자로 생각하는 이 삼국지 구도가 이루어졌을 때, 이거는 아주 놀라운 삼국지의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삼국지에서 누가 조조가 되며 누가 유비가 되고 누가 송근이 될 것인가,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일단 송근의 포지션을 차지할 사람이 반기문인데 이미 안타깝게도 픽사리가 나버린 거죠. 이 삼각구도에서 천하의 삼분지계가 작동하기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송근이 망가지면요, 결국에는 누가 누구를 붙느냐 하면 조조하고 유비하고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삼국지에서 유비는 항상 자기의 패가 없어요. 그래서 송근하고 붙어서 적벽대전에서 이기게 되는 게 삼국지의 구도거든요. 그런데 유비에 가장 가까운 인물이 누구냐 하면 지금 문재인 씨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문재인 씨가 가장 세력이 커요. 그렇게 되면 문재인 씨는 유비가 보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삼국지에서는 가장 세력이 큰 사람은 위나라의 왕이 되는 조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 뭐 삼국지 인물하고 꼭 균형을 시키는 건 아니지만은 유비가 새가 없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유비가 새가 많아지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유비는 거기에서 삼국지에서 뭐로 가장 이 자기의 이미지를 드러내요?
항상 유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덕이 있다고 그러죠. 백성을 아끼고 온화한다고 그러죠. 성품이 좋다고 그러죠. 그런데 왜 온화하고 백성을 아끼고 성품이 좋아요? 본인 힘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유비가 엄청난 군사를 가지고 이 힘이 강한 사람이었다. 그럼 첫째 사람들은 유비를 어떻게 볼까요? 감성이 좋다고 볼까요? 아니면 위험했다. 위험했다고 보거나 힘이 세겠다고 보거나 유비가 힘을 가지고 촉왕이 되고 나면요. 일단 말을 안 들어요. 주위 참모의 말을. 그래서 촉이 망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말을 안 듣는 게 이 오나라를 정벌을 하러 가요. 왜냐면 형주를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서 가로라지. 그렇죠. 그래서 장비도 또 죽게 돼요. 그리고 완벽하게 대군이 몰살이 돼요. 그럴 때 본인은 형제의 의를 지키겠다고 출병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제갈량은 그러지 말라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근데 제갈량 말을 안 들어요. 멍청한 아들 유선한테 아들을 넘겨줘요. 그러면서 송나라는 망하는 길로 가게 돼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신삼국지 대전을 하면 이제 어떻게 될지. 그리고 문재인 씨가 유비와 같은 상황이고 산모를 잘 줘야겠네요. 알아서 잘 하겠죠. 불구하고 여전히 눈에 띄는 산모는 없죠. 네. 네,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문재인 씨가 자기 딴에는 불러 모은 게 표창원이든 뭐 몇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문재인 씨의 상당히 큰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참모를 쓰는 수준은 아니겠죠, 그죠? 자리 하나 준 거죠, 뭐. 이미지 분석을 통해서 삼국지의 인물과 상황들과 연결 지어볼 수 있는 게 재밌네요. 송건으로 대비해 볼 수 있는 방기문은 사라졌고 유비로 볼 수 있는 문재인은 제갈량이 곁에 없고 조조로 볼 수 있는 이재명은 그러기엔 변방 장수에 머무르고 있는 듯하네요. 그럴 때 이거는 변방 장수예요. 혁명을 꿈꾸는 변방 장수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변방 장수이니까 변방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질서가 없고 개판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하는 거야. 뭐 지금 적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뚜렷하게 살아남으려면 해야죠. 행동이 경박스럽고 사생활이 복잡한 변방이 무슨 이 경박한 걸 따지고 예의범죄를 따지고 사생활 따져요. 그냥 원래 변방은 예의범죄가 없는데 커 사생활 그런 거 안 따져요. 그냥 니께 니끼고 니께 니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가 없으면 타인을 함부로 대한다. 변방에 있으면 적인지 아군인지 때때로 몰라가지고 그냥 쉽게 죽여버려. 이런 일도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게 느끼고 타인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존 정치의 부정과 부패를 완전히 청소해 줄 것 같아. 이게 혁명이거든. 그래서 이성계가 위아더 해군을 할 때 문제가 없었던 거는 변방 장수로서 본인이 얼마든지 중앙정부의 부정과 부패를 일거에 해소한다라는 그런 명분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포지션이었다. 그런 게 바로 제 명분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서민생활이 생활과 삶의 다양한 체험을 알고 있다. 문제는 이슈를 고민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고려합니다. 즉각 행동을 통해 해결한다. 이게 변방장수가 하는 일이거든요. 변방장수는 적이다 하면 죽여버리고 적이라고 여겨지는 누구를 죽였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아무 소리 못해요. 그래서 그냥 변방장수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좋은 포지션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항상 인상이 차갑고 냉소적이다는 소리를 듣게 돼. 따뜻한 하루살이 같은 느낌. 예? 하루살이 같은 느낌. 그래 그냥 이거 이슈로 터졌다가 관심 받으면 뜨는 거고 안 받으면 다음에 또 터뜨릴 때 찾아보자 이런 식의 사고를 하게 되는 거지. 그것도 있는데 만약 최전방에 있으면 그 전투를 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네. 그래서 살아있는 한 그냥 막 무작정 질러보자. 네. 이 마음이 된다고요? 그럴 수도 있을까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은 자기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게 하려고 특정한 이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당신의 진정성을 표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수가 생겼을 때 당신의 진정성을 아주 뚜렷하게 표현하면 어이 저 사람 진짜 뭔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시원하게 느껴진다. 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내가 반기문은 이렇지 않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은 이렇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반기문에 대비되는 어떤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현실에 있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미지가 더 많이 연상이 되죠. 바로 이 현상을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이미지 분석하는 기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미지 분석하는 내용은 반기문 씨에 대한 이미지 분석 내용을 이 어떤 식으로 확인하게 되는가를 들은 거죠. 오늘 이 워크숍에 참가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 2부에 걸친 반기문 이미지 분석 워크숍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람들이 선택한 100개의 문항을 가지고 반기문은 이렇다인 딴 세상의 우리 VIP와 반기문은 절대 그렇지 않다인 전략적 개혁가 이렇게 구분을 크게 지은 다음에 그 안에서 좀 더 세분화하여 총 4가지 이미지로 구분 지어보고 그 특성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이렇게 구분을 지어봄으로써 각 유형의 사람이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치인들 중 어떤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까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개혁성 영웅 정치인, 변방장수를 원하는 우리들 앞에 나타난 선거용 정치인, 고위관료 정치인 반기문은 신기루가 되어 사라져버렸네요. 그렇다면 문재인과 이재명에게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마칩니다. 기획 작가의 서지영, 편집의 이지연, 나레이션의 노재영이었습니다.